제가 만든 요리 항상 왜 이렇게 군침이 돋고 저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사람들은 자기가 음식하는 걸 보면은 그 냄새 때문에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맛있어요. 아,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는 닭가슴살 안에다가 네. 고구마에다가 치즈랑 파프리카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사과도 지금 들어간 거야. 고구마만 넣으면 그냥 그 달콤한 맛으로 끝났을 텐데 고구마 들어가세요. 고구마. 고구마에 사과에다가 파프리카에다가 느끼하지도 않네요. 과일이나 이것저것 넣으면 다만 근데 고구마에 제가 아까 후추를 넣었는데 후추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추 맛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네요. 생각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포 뜨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닭가슴살 사면 얼추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맛있어. 정말 이거는 막 수제채 퍼먹고 싶은. 맛있네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피클 위에다가 이걸 어떻게 따라 하시냐고? 아니면 뭐 친한 정육점이 있으면 닭가슴살 포를 떠달라고 하면 안 되나? 이 그리고 콜라비 피클이 이제 맛이 딱 들어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만 밖에다가 숙성시키면 그때 딱 먹으면 맛있겠어요. 딱 맛있네 지금. 낭만터리님 빙고 해주는 여자 만나요. 아 요리를 못하신다고? 제 방송을 보게 해주세요. 큐피트 보 같네. 안녕. 돈을 잘 모시겠지. 그리고 별로 안 뻑뻑해가지고. 그리고 야채랑 이것저것 들어가가지고 퍽퍽살인지도 모르겠어.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가볍게. 레몬라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도 맛있어. 솔직히 목 자체가 그렇게 맛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식감이 부드럽네요. 오늘 뭐 드시는구나. 아이고 어떡해. 맛있다. 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이고. 에휴,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이거라도 얼른 드세요. 고구마 닭가슴살 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튀기신 분도 있긴 한데, 대박 멘붕이라고, 왜? 생일 안녕, 생일이야, 생. 핸드폰 물이 담가졌다고? 일단 배터리 빼고 다 말려야 돼. 또 안녕. 말려야 돼. 드라이로 한번 말려. 바로 센터 가야 된대. 어쩌다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 이불 담가놓고? 근데 나 저번에 창피한 이야기인데, 가끔씩 그 호주머니 넣으면 화장실을 갈때 빠지잖아요. 저번에 시골 갔다 올라오는데, 와, 휴게실 화장실 빠지는데 진짜 콜라 이거 완전 맛있어요. 지금 딱 맛이 좋아요. 무맛? 오히려 피클을 담그니까 양배추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 색깔 예쁘죠? 때마다 아이고야, 어떡해.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떻게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Mariah Carey. 여기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요? 왜? 많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요. 같이 함께 해요. 슬프지 않다는 거. 진짜? 아이고야. 그러니까 팬분들, 뭐, 어머니 아프시고 가족도 아프다고 하면은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정태현님 감사합니다.
야채를 또 많이 먹으니까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 은근히 배가 부르네요. 반해? 아, 우리 오늘 샛별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별 뜨면 샛별이 뜨면 가래. 이렇게 뽕아 보고 있어? 언니 오늘 강남 가. 아, 이거 뭐지? 이게 참다래는 너무 쉴것 같아가지고 참아 겁이 나서 못 먹겠다. 이게 바로 쓰러지는 맛. 맞아, 허니버터칩. 레몬엔 내가 피클 이거 챙겨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뭐야, 먹은 거야? 허니버터칩 먹은 거야? 너무 많네. 우리 거 얻는 거야? 피클 괜찮아.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하나만 먹게 보세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시다. 쉬어도 너무 쉬어요. 진짜 속상하긴 하셨나 보다. 과일 이런 거. 아,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그 부모님이 아파 봐서 그 마음을 아는데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진짜. 아, 권한대. 새별아, 우리 레몬님 그 화면에 들어가면 혜은 여보 이렇게 써있는데 조카래요. 조카한테 혜은 여보라고 표현하진 않은데. 아, 누나들 힘드시겠다. 두분다 아프시면 진짜로. 저희 아빠가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병간호를 다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마지막에 그때 상황에 엄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생각하면 막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진짜로. 올해 다 액땜하고 내년에 아마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갈수 없는 상황에서 막 그러면 더막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샛별이 거 챙겨갈게.
여운이 또 장남이니까 힘내야죠. 금방 회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은 또 젊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빠 그때 힘드실 때 형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럴 때 확실히 고맙긴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들이 녹화는 여기까지.